감성 넘치는 색다른 분위기에 타임머신을 타고 여행 온 기분을 느낄 수 있어요. 골동품이 가득하고 분위기 좋은 이색적인 감성 카페. 이곳은 조향방직입니다. 레트로 감성에 포토스팟이 가득하고 데이트 장소로 좋은 강화도의 핫플레이스. 강화도의 방직 공장을 개조해서 만든 카페입니다. 11시부터 10시까지 연중 무휴입니다. 60, 70년대 중장년층은 추억을 회상하고 젊은 친구들은 부모님 세대의 감성을 공유합니다. 300평 이상 되는 엄청 넓은 규모의 60, 70년대 마을을 보는 느낌이에요. 남녀노소 볼거리가 가득합니다. 곳곳에 피어있는 꽃이 눈이 아주 즐겁습니다. 들어가자마자 멋지고 이색적인 풍경에 입이 다물어지지 않습니다. 음료 케이크는 7, 8천원대 가격이 좀 있는 편입니다. 화려한 조명, 높은 천장, 넓은 공간. 아기자기한 소품들까지. 구경하는 재미가 정말 좋습니다. 저는 생자몽웨이드를 시켰는데요. 이건 8,000원이에요. 맛은 괜찮은 편입니다. 구경할 게 많아 비싼 음료값이 아깝지 않았어요. 제가 여지껏 방문한 카페 중 규모가 가장 큰 곳이었습니다. 카페지만 아이들도 즐길 거리가 많았어요. 추억의 두더지 게임 기억나시나요? 꽃의 색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계속 변화하는 란타나. 이곳에는 아름다운 란타나가 가득 심어져 있습니다. 미술관이나 박물관 느낌이 나는 독특한 곳이에요. 어른들도 옛 소품들을 보며 즐거워하시더라고요. 1933년 방직공장을 설립하고 1970년에 우리나라에서 최고로 인정받는 작물 생산지가 됐어요. 이곳은 화재로 남아있는 금고인데요. 여기 있는 돈을 지게로 은행에 가지고 넣었다고 해요. 옛 소품들을 보면서 추억을 소환해봅니다. 가족 나들이 데이트 장소로 너무 좋습니다. 포토스팟이 가득해서 인생사진 건지기 좋은, 한 번쯤 가보기 좋은 카페예요.
화장실도 너무 예쁩니다. 주말에 이색적인 카페에서 데이트도 하고 옛 추억 감성에 빠져보세요.